자,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391페이지 예, 개발하실 차례고요. 이쪽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이용은 출제 빈도가 이제 그다지 높지 않고요. 예, 여기 이제 개발에 대해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두 문항. 예, 그래서 계산 논리까지 포함해서 인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몇 가지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개발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개발에 관한 개념은 여러 가지로 인용할 수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인간에게 생활, 쇼핑, 레저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고 여기에는 이제 조성에 의한 개량, 건축에 의한 개량도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밑에 가게 되면 양가로 3번에 부동산 개발업의 권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의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법률상의 용어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시험상에서도 인용이 된 거죠. 부동산 개발은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다만 이제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이제 건설업에서하기 때문에 개발업에서는 이제 요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제외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 이제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개발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이 경제 활동이라는 거를 영위를 해야 될 때, 경제 활동이라는 거는 생산 또는 소비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경제는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인구는 증가하게 돼 있고요. 또 소득도 나름대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요. 거기에 맞는 새로운 공간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죠. 그럼 더 많은 생산 또는 소비가 유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개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사회적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은 가능해져서 거기에 맞는 주거 공간을 또 요구할 수도 있고요.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주거 공간을 또 필요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낸 게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를 조성해야겠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조성에 의한 개량도 개발에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조성된 토지에다가 건축물까지 집어넣는 것도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성에 의한 개량, 건축에 의한 개량 이렇게 표현하니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그 밑에 참고란에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라는 자원이 주어져 있을 때요. 현장 자원으로 분류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 자원으로 분류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는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토지를 얘기하고요. 상품 자원시 토지는 생산 과정을 거쳐서 얘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 상태로 있는 토지고 얘는 생산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뭐 택지 등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서 요거 제목만 한번 바꿔서 예,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용어적인 부분에서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토지 자본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토지에 투입돼서 토지로부터 분리할 수 없게 된 일정의 고정 자본인데 이거는 토지 매입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토지 자본의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이 토지 계량물이라는 걸 보게 되면요. 토지의 계량물이라는 게 있고요. 또는 토지상의 계량물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의 토지가 있을 때요. 이 토지를 대지조성공사를 한 다음에요.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역의 토지로부터 해당 구역의 토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오는 애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기 또는 상하수도 또는 도로 뭐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하죠. 얘들이 설치되거나 연결되지 않으면 건축물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은 일단 설치가 되면요. 이 토지로부터는 분리해서 존재할 수가 없죠.
얘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을 우리가 토지 자본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토지 매입 비용만 토지 자본이 아니라 이 토지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전기, 상하수도, 도로 같은 이런 기반시설 같은 거를 설치할 때 들어가는 것도 토지 자본에 포함시킨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토지의 계량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토지상의 계량물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건축물을 짓는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392페이지에 자, 부동산 개발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주체라는 것은 이제 개발 주체를 얘기하겠죠. 개발 주체를 가게 되면은 공적인 주체도 있고 사적인 주체도 있고 또는 민간 합동에 의한 개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영 개발이라는 건요. 개발 주체가 이제 공적인 주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영개발이란 국가나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인 공사라든가 또는 지방공기업들이 사업 시행자로 되는 것을 우리가 공영개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주체에 따라 분류하게 되면 공영개발이 있는데 이거는 이 주체가 이 국가 등을 얘기를 하잖아요. 정부. 그러면 여기는 복잡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거란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게 공공기관이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니까 당연히 개인에 의한 개발보다는 계획적이고 또는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이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요. 개발 이익도 원천적으로 환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값싸게 택지를 조성해서 시장에 값싼 가격으로 이제 공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서, 그렇죠? 시장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협의 매수라기보다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강제 수용에 대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수용자하고 피수용자 간의 보상 문제로 인한 갈등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93페이지 상단에 가면 공영 개발의 장점은 계획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토지 개발 및 이용을 어느 정도 질서 있게 유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D를 보게 되면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고요. 근데 단점을 보게 되면은 이 조상 대도로의 생활 터전의 상실, 개발 과정에서 주민을 위한 수령 과정의 배제, 보상하기에 대한 불만 등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요. 동그라미 B를 보게 되면 과도한 재정적인 부담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목을 가지고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개발이라고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를 별표를 하시면 되죠. 예, 시험상에서 나오는 거는요. 공영 개발이라기보다는 민간 개발에서 조금 더 많이 언급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라든가요.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순수 민간 기업들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를 말하고요.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는요. 자체 사업, 지주 공동 사업, 토지 신탁 사업,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 등이 있다. 동그라미 B에 해당하는 건요. 기출에서 지문으로 그렇게 활용을 한번 한 거죠. 그래서 종류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방식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있어요. 자체 개발 사업은요. 이건 지주 자력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소유한 토지에 자기가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을 완성을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주체도 토지 소유자고요. 이익의 귀속 주체도 토지 소유자. 또 위험 부담도 모두 토지 소유자가 안게 되는 게 그게 자체 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 계획을 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을 시행하는 그런 방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될 때
이게 경기가 좋거나 그럴 때는요. 개발이익이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유리한 방식이라 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사업의 리스크도 상당히 큰 편이죠. 사업이 잘못되면 토지 소유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그게 지주공동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주공동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자체 개발을 하게 되면 모든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이 되냐면 토지 소유자에게. 근데 지주공동사업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땅을 대고 개발업자가 건설 자금을 대서 같이 사업을 추행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주공동사업은 위험을 분담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주공동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주공동사업에 들어간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거기 394페이지에 가면 위에서 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B에 등가 교환 방식이 있고요. C에 공사비 대물 변제형, 그 다음에 D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E에 보면은 사업 수탁 방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지주 공동 사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공사비를 갖다가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준다는 얘기죠. 왜 동네에서도 왜 연립이나 다세대 건설할 때요 그 이제 전기 시설 이런 거 설치해야 되면은 그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기 201호를 줄 테니까 그걸 팔아서 네가 여기 들어간 대금을 회수해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고요. 등가 교환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주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으로 이제 땅을 투자를 했을 때 자금은 이제 이 개발업자가 들어와서 이거를 짓죠. 짓고 난 다음에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를 등가로 교환한다는 얘기죠. 1대1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100%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칭까지는 예를 들어서 개발업자 가져가고 나머지 또 매칭은 지주들 간에 또 나눠서 배분할 때 만약에 약간의 어떤 이제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현금으로 지급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또 특약상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일명 다른 말로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정리하시는 게 낫겠죠. 예, 그 다음에 이 공사비를요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도 있어요. 예, 공사비에 대한 거를요 분양을 통해서 발생하는 예, 수익을 가지고 지급하는 예,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를 모집하는 건요 조합 아파트에서 조합원들을 갖다가 이제 유치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스타일이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요. 주식회사가 하나 설립을 해서 그 다음에 뭐를 발행하냐면 주식 발행을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투자자를 갖다 모집하는 그런 운영 방식이 리츠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추가로 정리해드리고. 그래서 이게 투자자 모집형 이제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사업 수탁 또는 사업 위탁 뭐 시험에서 나올 때는 두 가지의 표현을 다 써요. 근데 이것도 시험상에서 잘 인용을 하는 것은요. 사업 수탁 방식 했을 때 사업 주체는 누가 되냐면요.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금도 다 이 사람이 부담하고요. 예, 이익에 대한 것도 이 사람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발업자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요. 이 사람은 단순히 분양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대행에 따른 뭐만 받아가는 방식이냐면 얘는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에요. 수수료. 그래서 여기 개발업자가 예를 들어서 이익을 공유한다, 지분을 공유한다 이렇게 논리가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업자는 여기서 분양을 대행해주고 뭐만 수취한다. 수수료만 받아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익을 공유한다, 지분을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 수탁 방식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을 예, 구별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사업 수탁 방식에서 의의를 보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주변에 보시게 되면 어떤 이제 땅이 있는데 조그만 건물인데 갑자기 철거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건물이 쭉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이제 그걸 분양을 시도하는데 개인이 분양을 하게 되면 쉽지가 않죠. 노하우도 없고. 예, 그럴 때 이제 어느 순간에 분양 대행업자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뭐 플랜카드 붙어 있고 그다음에 분양 사무실 하나 생기고 이래 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분양을 유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분양할 때마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 구별해달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게 그 밑에 가면 이제 F에 그러니까 39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라고 있어요. 얘하고 그 다음에 사업 수탁 방식하고요.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시험상에서 인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요.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위탁자는 누가 되냐면요.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수탁자는 누가 되냐면 신탁회사가 돼요. 그럼 둘 사이에 신탁계약이라는 게 체결이 돼요. 이 계약이 체결이 되면요.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수탁자에게 이게 이전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전이 되는 게 아니라 신탁 계약 기간 동안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전이 되면 신탁사는 뭐를 조달해서 건설 자금을 얘네가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요. 자기들이 들어간 비용을 다 회수하고 나머지 수익을 이제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주든가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이렇게 교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둘이 같을 수도 있고요. 제3자일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 안에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이 방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지만 여기서의 사업 주체는 신탁사가 주도가 돼서 운영이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예,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그 395쪽에 가면 중간에 그 G라고 해서 투자자 모집형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이제 지주 공동 사업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에요. 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요,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쓰는 방식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동서간에 관통하는 예를 들어서 기차 예를 들어서 이제 노선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게 동서를 관통하니까 사업비가 무진장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업은 이제 국책 사업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를 한 기업이 이 사업 전체를 따낼 수가 없으니까 이게 구간별로 따로 입찰을 들어갈 거란 얘기죠. 근데 이게 하나의 구간이라 할지라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뭐 한 1조, 2조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걸 하나의 기업이 다 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개의 기업이 조인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뭐 건설 대금 이런 거는 확실하게 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여해서 자기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상호 간에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의사결정관계에서 이제 충돌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조금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건설사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업들이 같이 조인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컨소시엄 개발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보면은 세 번째 줄 맨 끝에 가면 사업 시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출자 회사 간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고 책임의 회피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컨소시엄 방식의 특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교과서에서는 순서가 약간 빠져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주 공동사업 개념이고요. 이거는 신탁, 이거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 그래서 정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96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예제 하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거.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사업의 위험이 높을 수 있어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안으로 하는 것이 이제 지주 공동 사업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문 2번을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고요.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서 나눈다라면 이걸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사비 대물 변제형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문 3번을 보시게 되면 토지 신탁 방식하고요.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토지 신탁 방식하고 사업 수탁 그냥 차이가 그거죠. 토지 신탁만 소유권 이전하는 거는 토지 신탁 개발 방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정도는 예, 구별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요.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를 해서 환지 방식, 전면 매수 방식, 그 다음에 혼합 방식 또는 신탁 개발 방식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예, 용어 상태에서 요 환지 방식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우시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환지 방식은 권리가 축소가 되는 형태예요. 왜 권리가 축소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소유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토지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힘들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획 정리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게 사업비가 발생할 때 사업 시행자가 이 자금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원래 토지 소유자의 땅이 한 1,000평이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감보율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건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한 30% 적용을 했다 그러면 300평 띄어내죠. 띄어내가지고 뭐를 조성하냐면 채비지라는 것을 조성을 해요. 그래서 얘를 매각을 해서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일부는 공공용지로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구획정리가 되면 제목이 환지니까 토지를 바꿔주는 방식이에요. 바꿔줄 때 1,000평이 아니라 30% 공제했으니까 한 700평만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건 원래보다는 권리가 어떻게 돼요? 축소가 되죠. 축소가 된 부분은 지가 상승으로 보상해주는 그런 방식이 환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 번 시험에도 인용한 적이 있어요. 제목을 물어본 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토지를 바꿔줄 때 그렇죠? 대가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토지가 있었으니까 다만 감보율을 적용해서 사업비행 시행비는 그걸로 떼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대가를 받고 넘겨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매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건 수용 방식이라도 얘기를 하죠. 이게 공용 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사업 주체가 토지를 사서 매수하기 때문에 얘는 권리가 소멸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용어적인 부분에서는 나온 건 이제 요것만 이제 시험상에서 두 번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에 대한 거 내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환지 방식을 가게 되면요. 세 번째 줄에 이 방식은 권리 축소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전면 매수 방식에 대한 거는 마지막에 권리 소멸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택지 공용 개발 뭐 이런 거고요. 혼합 방식이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수용 방식 있죠. 매수 방식하고 환지 방식을 혼합해서 적용하는 것을 혼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시험 지문에서는 한번 인용을 해준 거니까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신탁 개발 방식이라고 있죠. 조금 아까 우리가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라고 설명해드린 그 내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토지 소유권을 이전을 받아서 이전 받는 게 완전히 이전 받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전을 받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토지를 개발하고 분양이나 임대를 한 다음에 자기들이 들어간 비용을 다 회수하고 남는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즉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개발하고 재개발 이런 관계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끔 인용하는 거는 신개발 개념보다는 이제 재개발 개념을 물어보는데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재개발의 구분 관계를 보시면 397페이지에 정비 사업의 유형에 따른 구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용어 정도쯤은 이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이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원래 다섯 개로 나눠있던 거를 세 개로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것 정도 용어 알아두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해요. 근데 주로 이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 것이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강남에 가게 되면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요, 요거는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을 하기 위해서 상업이나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설이 열악하다는 거고, 재건축 사업은 개는 양호한데, 뭐 그런 차이점에서 구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 방법에 따른 구분하게 되면요,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별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보존 재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이 있고, 개량 재개발이 있고, 철거 재개발이 있으면 얘가 가장 적극적인 재개발이에요. 전면 철거 재개발이고, 그 다음에 얘가 가장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요거 두 개를 구별하라고 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목을 가지고 구별하셔도 돼요. 이 수복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원상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라든가 또는 불량화된 시설이 있으면은 걔를 비용을 들여서 원상 회복시키는 게 수복 재개발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노후 불량화의 요인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있는 보존 재개발은요, 노후라든가 불량화는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없는데 이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개발을 보존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어요. 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많은 이제 학자들이라든가 이제 거기 문화재 관리를 하는 분들이 어디를 가서 살펴봤냐면 첨성대를 가서 살펴본 거예요. 여기를 가서 이제 얘가 혹시 균열이 가거나 어떤 지진에 그 피해를 본 게 있는가 봤는데, 1000년 전에도 경주 지방은 지진이 많았었대요. 그래가지고 첨성대를 1000년 전에 설계할 때도 내진 설계가 된 거예요. 지진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봤더니 큰 문제는 없더란 얘기죠. 근데 이제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강 장치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죠. 그렇죠? 미연에 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발이 보존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을 가지고 구별을 이렇게 해 주시면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398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외관에 따른 분류를 해서 유형적, 무형적, 복합적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뭐 참고하셔도 돼요. 유형적이라는 것은 토목공사를 통해 가지고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어떤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유형적 개발이라면요. 무형적 개발이라는 것은 용도 지역 지정을 다르게 할 때, 그러니까 원래 그린벨트 지역인데 얘를 택지지구로 용도 변경을 해줘도 그게 이제 개발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9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과정 또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요, 일단 별표는 하나 하시고요. 단계가 주어져 있을 때요, 종류를 보게 되면 아이디어 단계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단계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단계라는 게 있고요. 건설 단계라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마케팅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통상 글자를 따면 뭐 이런 식으로도 글자를 딸 수 있는 건요, 이게 순서는 한 두 번 물어봤어요. 일곱 개 단계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압축해서 다섯 개의 단계의 순서를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왜 그러면 별표를 하나 하냐면요, 이 개발의 단계, 개발의 위험 또는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뭐 이런 것들이요, 지문 한두 개씩 발췌해서 하나의 문제로 등장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는데, 아이디어 단계라는 거는 이건 구상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 단계라는 것은요, 그냥 이런 데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소득에 대한 변화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현상에서 고령화 시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번에 왠지 노동에 대한 어떤 정년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되면은 물론 이제 연금 지급 시기가 또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 수요의 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공간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입문 과정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펜션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펜션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게 연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펜션이라는 게 그 민박의 이런 개념으로 소개가 돼 있는데 펜션의 원래 뜻이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정년 퇴직을 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펜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고 봤을 때 그럼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런 사람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새로운 주택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야, 그러면 이거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은 분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에 대한 어떤 기획을 해볼 수가 있죠. 또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죠. 요즘 혼밥, 혼술 이래가지고. 그럼 또 그 사람만들을 위한 또 주거공간이 또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수요의 변화에 대응해서 개발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짜는 단계가 이제 아이디어 단계이자 구상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를 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근래 화제가 됐던 예타라고 보시면 되죠. 이번에 정부가 국책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타를 면제한 사업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는 공영개발 사업이든 민간개발 사업이든 간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다 해야 돼요. 해서 일단 뭐가 있어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경제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요. 비용하고요. 편익을 비교해서 이게 일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 컸을 때만 공영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간에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면제를 했다는 얘기는 그 사업은 다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경제성은 다 제껴놓고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용어상에서 예 정도는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원래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요, 이 경제성을 판단할 때 아주 세밀하게 보는 게 아니라요, 대충 확인해 보는 거예요. 비용 대비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경제성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경제성이 없으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때, 그래서 거기 보면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수익성을 검토해 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물론 거기 가로 열고 전실행 가능성 분석 이 표현은 잘 안 나와요. 예전에 그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요 내용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경제성이 있으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가 있는데 실상은 이게 아주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개발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찾는다는 건 쉽지가 않고요. 또 부지가 있다 손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그 부지를 팔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부지를 확보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개발 사업에서는 이 부지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나는 되면 나중에 이제 그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서 그 사람도 같이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현금을 대는 게 아니라 현물로 출자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타당성 분석이라는 걸 할 때는요.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계략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법률적, 기술적, 그 다음에 경제적. 이런 타당성 분석을 다 하는데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지만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상의 어떤 이제 그 난맥상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익성만 괜찮으면 사업이 추진이 되죠. 근데 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는요.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개발업자에 따라서
그 분석의 결과를 갖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기억하시면 되죠. 세 개 중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 타당성 분석의 결과는 모든 개발업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 동그라미 3번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렇게 밑줄 쳐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단계가 있는데요. 이 금융이 무슨 금융이겠어요? 당연히 개발금융이죠. 그렇죠? 그러면 개발금융 우리가 금융론 할 때 배웠죠. 그렇죠? 김총각. 금융에서 했던 개발금융 뭐 있었어? 개발금융. 어? 너 자꾸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일로 나와서 얼굴 보이면서 대답하라고 그럴 거야, 너 진짜. 어? 너 이거 인터넷으로 보는 양반들은 너 알아. 김총각. 어? 너 안다고. 어? 나중에 너 그 게시판에 글 올라간다고 너. 어? 대전에서 공부하던 그 김총각은 어떻게 됐나요? 어? 뒤에 점점점점 아무 대답이 없으면 안 됐다는 얘기잖아. 아, 그 김총각이요? 예, 네, 합격했습니다. 그래 봐. 다 좋아하지. 어? 떨어져 봐. 어이구. 그때부터 알아봤어.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어? 너 아침에 저기 아버님이 같이 나온다며. 아버님은 벌써 전화 돌린 거야, 주변에. 우리 애가 지금 이거 도전하고 있다고. 어? 그건 나중에 끝나봐. 합격해봐. 아버님 막 전화하지. 통할 일도 없는데 괜히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중개사라고 혹시 알아? 우리 아들이 그거 됐어. 미개 가는 거라고. 떨어지면 너무 만만치 않은 거야, 이거. 어? 우리 그때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배웠잖아. 이 개발사 이 프로젝트를 기초로 자금을 융통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대비해야 되는 게 이게 프로젝트 금융이라든가 그 우리가 메자닌 금융 같은 경우 이게 다 개발 금융이라고. 이게 메자닌 금융은 말 그대로 부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나중에 이런 용어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근데 이 개발 금융의 종류도 다양해. 다양한데 일단 뭐를 알아야 다른 것들도 갈 수 있다는 거야. 알아야 다른 것도 줄줄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를 이제 선정해서 이제 건설사죠. 그래서 이제 건설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단계가 있는데요. 마케팅이 마지막 단계에 있어도요. 마케팅은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기획을 하는 게 보편적이죠. 근데 요 마케팅을 할 때는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이제 그 금융 단계에서 건축 대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개발 금융에 대한 논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금융을 하면은 소비 금융과 개발 금융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그 개발 금융에 논리고요. 400페이지 보시면 마케팅 단계가 있어요. 마케팅을 할 때는요. 이게 개발 사업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경기가 괜찮으면 분양을 우리가 추진할 수가 있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분양이 안 되면 뭐로도 전환을 해야 되냐면 임대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될 때요. 임대로 전환을 할 때는 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중요 임차인을 사전에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 교과서의 그 하단의 주석을 보시게 되면 중요 임차인 또는 정박 임차인은 일단 한 곳에 입지를 정하게 되면 좀처럼 이동을 하지 않는 임차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이게 중요 임차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걸 키 테넌트라고 그래요. 정박 임차인은 우리가 앵커 테넌트라고 그래서 앵커라는 게 우리가 닷을 얘기하죠. 한 장소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데 얘들의 역할은 뭐냐면 일반적인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점포를 얘기를 해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개발 사업이 완성이 됐을 때 이 건물에 영화관이 있어요. 그러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건물을 방문을 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영화를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거기서 뭔가 또 다른 거를 소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점포의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은행이 있으면 은행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일단 그 건물을 찾게 되죠.
이렇게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역할, 그 키를 쥐고 있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중형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왜 스타땡땡이라는 커피숍이 있고요, 걔들이 하나 들어서기에 따라서 그 근처의 상권의 매출에 대한 부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주로 그 브랜드를 선호하다 보면은 만날 때 어디서 만날래? 거기서 만나자. 그럼 일단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커피를 한잔 마시고 야 뭐 하러 갈까라고 그랬을 때, 그렇죠? 밥을 먹으러 갈까? 뭐 술 한잔 하러 갈까? 그럼 근데 그 주변에 그런 식당들이 있거나 뭐 있으면은 다 이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서 이제 중개업 같은 거 하시게 되면은 임차자 혼합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유치할 수 있냐가 관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구별을 하시면은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소제목으로 나눠서 그냥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개발의 위험에 대한 거는요, 근래 그 단독적인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각각 구분해서 박스에서 찾아라,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이런 식으로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개발의 위험을 이 학개론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건요, 레리 워퍼드라고 하는 이 학자에 의해서 제시된 위험이에요. 시험에도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그 양반은 개발에 관련된 위험을 세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법률적 위험이라든가 시장 위험이라든가 비용 위험, 이런 것들을 제시한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위험에 대한 종류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자, 먼저 법률적 위험 관계를 보게 되면요, 요거는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게 있냐면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요 인허가는 누가 내주는 거냐면 이건 행정관청이 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법률적 위험 관계는 개발업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닌 거예요. 요거는 사업주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허가가 안 떨어지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개발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토지를 취득을 해서요, 이 건설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토지를 취득을 할 때 주로 이제 누가 나서게 되냐면 시행사가 나서게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는데요, 시행사라는 사람들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기획하는 사람들이에요. 기획을 하고 초기에 이제 그 건설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갖다가 막거나 아니면 최초의 토지를 취득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시행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들이 시공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건설 작업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원래는 토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는요, 시행자가 자기들의 돈으로 토지를 취득을 해야 돼요. 이주비까지 주고. 근데 우리나라 시행사들은 열악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취득 단계에서부터 뭐를 받냐면 융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을 함과 동시에 모두 추진하냐면 사업에 대한 인허가도 같이 집어넣는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인허가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지연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은 이미 융자를 받아가지고 뭐 이주비를 주거나 초대 중요한 계약금 다 썼는데 사업이 자꾸 인허가 늦어지니까는 다음 단계가 추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자 비용은 늘어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허가가 안 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타격이 더 크겠죠. 그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법률적인 위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원래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요, 그 시행사가 확보한 토지 있죠. 거기에 기반시설이 설치되거나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나 뭐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시설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 건축이 가능한데, 그게 계획에만 있지 걔들 또 차일피일 사업이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 부담 문제가 크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하고의 갈등, 이런 게 있어요. 왜 언론에도 가끔 소개가 되지만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변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항의하고 뭐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일조권 침해 문제도 있고 공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분진이나 뭐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또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는 것도 법률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확정이 됐어도요,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확보했다고 해서 위험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고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 위험이라고 있어요. 아, 이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요, 이런 얘기죠. 자,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서요, 이게 분양이라든가 임대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면은 원래 개발업자는 사전에 내정했던 분양가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할 수도 있냐면 선분양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개발사업 초기가 있고요. 개발사업이 이제 완공이 되는 시점이죠. 그러면 초기는 개발에 따른 위험이 제일 크고요. 가치는 제일 낮게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개발 사업이 완성이 되면 위험은 줄고 가치는 이제 높게 책정이 됐을 때, 자, 그랬을 때 개발 사업 초기에 개발업자가 선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개발에 관련된 위험을 수분양제에게 떠넘기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초기에 매도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치는 높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관계가 401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그림 남아 있는 거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시장 위험이란 개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주는 부담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개발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요, 그건 비용 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경기가 침체해서 분양이나 임대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그렇죠? 예, 거기서 발생하는 위험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B를 보게 되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개발 사업의 완성 시점에 가까울수록 시장 위험은 줄어드는 반면에 가치는 상승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개발업자는 대상 부동산을 초기에 매도 또는 임대해서 개발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고자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한 선분양 뭐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 위험에 관련된 거고요. 이게 이제 비용 위험이라는 게 이거예요.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인플레 뭐 이런 것 등이 발생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비용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개발업자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주상복합을 건설을 해요. 건설하는데 뭐 한 50층짜리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개발업자가 있고요, 이 사업을 이제 시행하기로 한 이제 시공사가 있어요. 그럼 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거 지을 때 공사비를 만약에 50억으로 책정했으면 얘가 이 한도에서 얘를 책임 완공해 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얘가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잘 안 써요, 이거. 우리 저기 우리나라에서 그 몇 년 전에 지방에서 이 공사할 때 이 부정이 섞여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있었는데 그때도 이 방식이었어요. 그때 건설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건설사였는데 굳이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게 틀림없이 윗선에서 이걸 갖다가 푸시를 해가지고 아마 그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인데, 만약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 시공사는 손해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공사가 부실해질 수 있죠. 자재를 좋은 걸 못 쓰니까. 거기다 얘네가 분양까지 대행을 하게 되면 자기들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죠. 그럼 예정했던 것만큼에 대한 분양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예, 그런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비용 위험에 가게 되면 동그라미 B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개발업자는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시공사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을 수 있을 때,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으면 개발 사업에 실제로 든 비용이 계약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개발업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면 거기 나온 대로 계약 금액을 갖다가 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비용 위험을 감안해서 개발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려고 할 것이고,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부실 공사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근래는 요 위험 관계가 언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정리는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추가적인 부분은 별도의 자료라든가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보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개발의 타당성 분석 이어서 하시죠.